베스트 라이브 쇼 오늘 피날레 무대의 주인공 베스트 스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한 히트곡만으로도 베스트라는 말이 적절하겠지만, 자,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무대,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땀의 의미를 알게 하는 가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용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다시 한번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평소에 제가 이용 선배님께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좀 자주 봤는데 항상 열심히 땀을 흘리셔가지고 제가 손수건을 가져나왔거든요. 근데 땀이 안 나셨어요 지금. 네, 좀 지금부터 땀이 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저기요. 네. 얼굴만 안 나지.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 손으로 속옷을 찢어졌어. 그러세요? 속옷을 찢고. 아니 뭐뭐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콘서트나 공연 또 많은 곡에 노래를 하시면 뭐 단독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의상도 많이 준비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한 콘서트 한 15곡 하잖아요. 네. 뭐 잘하시면서. 옷이 15벌인 줄 알고.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래도 옷을 한 3벌 정도는 준비하고 그래요. 아, 항상 너무 열정적이시라서 제가 좀 닮고 싶은 또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무대에 서시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무대에서 늘 하셨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무대라든지 한 번 더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무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무대는요, 제가 옛날에 그 10대 가수 그런 거 하고 그럴 때요. 네네. 그때 막 그냥 10명이 그냥 그 해를 빛낸 10명의 가수들이 전부 다 나와서 거기서 일단 공연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최고 인기 가수상을 뽑을 때 있잖아요. 네네. 아, 그때는 진짜 한 2시간 동안 공연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떨렸지만 마지막 순간은요, 제가 그냥 데뷔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떨었는데 마지막 또 그 시간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 이름이 발표가 되니까 야, 그 공연은요 거의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그 다음 앵콜곡은요 그냥 거의 눈물로 그냥 거의 노래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라이쇼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라이쇼 많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베스트 가요 쇼가 아니라 이거 가만히 좀 처음부터 보니까 네네. 가수만 저 베스트가 아니에요. 네네. 베스트 MC 쇼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네. MC 잘 보죠? 네. 박현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영 씨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 베스트 가요 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영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놔주세요.